이론이 내가 복숭아밭에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어디다 쓸까요? 한 굴에다가 4리터를 줬어요. 10리터를 주다가 합시다. 10리터를 줬어요. 10리터를 줬었을 때 그 10리터가 어디로 갈까요? 그 10리터가 쓰인 용도가 있어요. 내가 내 밭에다 주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 복숭아에 여름철에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 온도 떨치는데 10리터에 9리터가 물 준 것의 90%가 온도를 떨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 10%가 8% 정도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복숭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분을 만들어요. 양분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에 움직이잖아요. 이놈을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게 한 8%가 들어가요. 실제 양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1%에서 2%만 열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 준 것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10리터가 빠져나갔다. 이러면 11리터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해주면 문제가 없이 딱 되는데, 내가 10리터가 빠져나갔는데 물이 없어서 5리터나 6리터씩을 줬어요. 3일 간격으로 10리터씩을 줘야 되는데 3일 간격으로 5리터씩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복숭아에서 물의 수지는 어떻게 돼요? 4리터나 5리터가 줄 때마다 빠져 있죠. 빠져 있으니까 이 나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무는 열매만 키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가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치를 갖다 써버려요. 그랬다가 물을 넣어주게 되면 열매다 갖다 쳐버려요. 그래서 찢어져버려요. 열과 기작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때요?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냐. 그놈보다 좀 더 물을 줘라. 근데 물을 줬는데 물을 못 갖고 있어. 왜? 땅이가 비료를, 퇴비를 제대로 안 줘서 물을 줘도 못 갖고 있으니까 다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10리터를 준다고 해가지고 12리터를 줬는데 땅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안 되게끔 하는 것. 땅 속에다가 물의 수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가느냐. 요거 찾아가는 것이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열매나 구근류가 터지거나 갈라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방금 보신 영상처럼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칼슘제나 어떠한 영양제 등 양분 공급에 신경 쓰셔도 이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열과 현상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봄부터 장마까지 가물다가 장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방금 보신 영상의 원리대로 열과 열근 발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수분의 변동이 적은 토양, 즉 사질토보다는 양토나 식양토가 훨씬 유리하고 비닐멀칭이나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분의 급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줘도 이러한 현상이 많다면 토양이 충분한 수분 배율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토양을 심경하고 양질의 유기물을 공급해서 수분 보유력을 늘려주고 두둑을 최대한 높여서 근권을 넓혀주는 것이 안정적인 물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올 4월, 5월 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일교차도 커서 많은 감자가 열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큰 일교차일 때 특히 저온기 낮은 지온은 양분 흡수가 불량해서 조직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열과나 열근 발생이 많아집니다. 이를 위하여 보온, 가온을 철저히 하거나 노지 같은 경우는 알게나 아바누트 같은 해조 생리활성제나 아미노산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과일이 성숙하는 시기가 되면 과일 표면에 큐틴층이 세포 조직을 응집시키는 프로팩틴이라는 물질이 파괴돼서 마찬가지로 조직이 연약해지고 열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타 병충해에 의한 열과도 있고 약해나 어떠한 장애로 잎이 많이 우실될 때 열매의 직사광선이 많이 쪼이게 될때 연약해진 조직으로 열과, 열근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탄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칼슘을 연면 섭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열과 열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양분의 불균형적인 공급으로 불균형적인 생육일 때입니다. 특히 질소를 과잉 공급하고 양분의 불균형 상태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잎이 무성하고 지상부 생육이 좋을 때 잎에서만 많은 양분을 생성하고 이 양분이 열매나 구근으로 이동하는데 이 양분이 많아서 열매나 구근의 과피 부분의 생장 속도가 이 양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열과나 열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초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잎만 무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급작스러운 양분 공급과 불균형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바로 와녀성 비료와 미락 요소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조직을 강화시켜 열과와 열근에 상당히 강해집니다. 분명히 열근 덜 됩니다. 나는 무도 시험을 했고, 무에도 나타나는 것이 똑 동일하게 근장이 짧아, 엽장이 짧아진다, 굵어진다, 엽수 많아진다. 그 공통적인 그 작물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부담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근이 분명히 덜 됩니다. 열근이 되는 거는 그 속구성 비료가 가 있다가 토양의 수분과 그 무가 안고 있는 형질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때 갈라지는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그린을 무조건 어디든지 좀 써봐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 크릭 현상이 없어. 크릭 현상. 그 질소 과잉으로 나왔을 때 뭐냐면은 이그 감자가 이 째지는 게 없어. 아, 노바텍이랑 하이그린 같이 쓰니까 감자가 이제 깨지는 현상이 없어요? 야, 확 달라지. 덜해요? 상품이 더 그만큼 그치? 많이 늘. 그래서 기존에 요 화학비료 쓴 것하고 엔텍하고 하이그린이 들어간 거는 이 지금 몸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감자. 그전에 그건 400g 나가요. 그니까 기존에 이제 이 조직이 물르니까 물을 많이 맞아보면 썩어 갑자기 부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그거를 막 우려하는 거야. 막 비만 오면 무조건 캘라고 하는데 비료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이유 없이 투박스는 그냥 기본이고 불박스만 넣으면 감자가 뭐 하는 거지? 아이고 뭐래? 뭐래? 700, 아이고 야 이거 무슨 740mg이 나가네. 야, 이게 맞아, 뭐야? 이거 씨가 좋아야 돼. 이렇게까지 큰건잘안 나오나요, 이거? 전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왕왕왕텍이다, 왕왕왕텍.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커도 이렇게 커도 상충성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돌덩어리라고. 이게 크다고 중요한 게 이렇게 크면서 뻥이 안 나와요, 뻥이. 지금 이게 돌덩어리라고. 중요한 건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뻥이 좀안 나옵니다. 아까 뻥이 한 개밖에 나도 못 찾았네. 이렇게 감자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뻥이 나와, 뻥. 뻥이 아니야. 엄청 진짜 간단한 거야. 안 깨진다니까. 야, 이렇게 큰 감자는 처음 봤네.